안녕하세요. 황세란 여행기원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 뒤에 이렇게 보이죠? 요게 식초입니다.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를 이렇게 담아놓은 거죠. 이분은 이제 청송에서 농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과 농장을 하시는데 재작년인가? 그때 이제 사과 값이 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사과 값이 떨어지니까 뭐 농협에 내다 팔아도 뭐 실제 인건비도 이제 제대로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소매로 이렇게 팔아보려고 이제 저온 창고죠. 이제 사과를 이렇게 재놓는 창고에다가 한 800상자 정도를 거기다가 재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날짜가 갈수록 이제 사과가 물러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과 값이 이제 뭐 오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나름대로 상담을 하셨는데 상담을 할 때 이제 저희들이 그랬죠. 그거를 사과 식초를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사과는 이제 생물이죠.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원형을 가지고 저온 창고에 아무리 오래 놔두더라도 결국 1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 다음 해 다시 또 새로운 사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식초를 만들어 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식초 만드는 걸 기술적인 거 이제 그리고 또 황세란 유인균 요것도 유인균으로 100% 만드는 겁니다. 요걸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일단은 사과를 접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과 농장이 많은 그런 도시 있죠. 뭐 영주라든지 이제 청송 이런 데 보면 이제 사과 접을 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거는 뭐 기계가 대형 기계가 있다 보니까 사과 접을 금방 이제 내주죠. 그래서 이분도 사과 이거 접 내달라고 800상자를 가갔는데 아침에 가갔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난 뒤에 그걸 가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800상자를 접을 다 내가지고 당황스럽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딱 접을 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접을 내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분들은 사과를 삶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생사과를 접을 내면 오래 보관할 수가 없죠. 아무리 그 파우치 이 팩에 담아놓더라도 생거를 접을 냈으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이게 팽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안에 색깔이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게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안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으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방부제를 또 넣어야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과 즙을 뭐 방부제까지 넣어가면서 우리가 먹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삶아버리고 나면 조금 의미가 없죠. 발효는 아무래도 싱싱할 때 그다음에 생글로 발효를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열을 가해가지고 그걸 즙을 낸 거 가지고 저기 발효를 하면 이거는 뭐 완전히 그 저 아주 싱싱한 핵감을 그 저 찢고 볶고 삶아가지고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생선회는 이렇게 아주 팍팍팍 뛸 때 그 싱싱함으로 먹는 건데 그거를 열을 가해가지고 저거 튀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찢거나 이래 뿌리고 나면 생선 핵감의 그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 거. 이분은 그걸 생 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생 이제 사과를 이제 생 걸 가가지고 바로 이제 접을 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한 며칠 있으면 색깔이 탈색을 하죠. 그리고 보관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유리병을 이렇게 이제 멸균 소독을 하죠. 멸균 소독은 스팀기로 하면 됩니다. 치하는 그 스팀기 있죠. 그게 온도가 160도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쫙 하면 안에 그 저 여러 가지 이제 세척도 되고 그게 다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딱 세척을 하시고 가지고 온 접을 거기다 다 부은 거예요. 붓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발효를 스타트하는, 발효를 주도하는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누룩 가지고 식초 만드는 거, 그 누룩이 바로 발효 종자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누룩을 잘 안 쓰죠. 뭐 만들기도 어렵고 또 옛날처럼 500년 전에 그 멋진 그런 누룩이 요즘은 잘 없습니다. 워낙에 공해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잘 없어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제 좋은 실하고 건강한 발효 미생물을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거기다가 유인균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넣으면 지가 안에서 막 이렇게 발효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일어나는 영상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요 부분에
지금 아마 요쯤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 3일 정도 되면 막 발효가 화산 폭발처럼 확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조용하죠. 마치 그 태풍이 지나간 그 다음 날처럼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있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는 미생물들이 끝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발효를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5, 6개월 있으면 아주 맛있는 발효술이 됩니다. 사과술이 되죠. 사과와인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사과술을 이제 뚜껑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초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이제 요런 뚜껑이 있어야 되죠. 요 이 천으로 포 덮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안에 보면 이제 그 구멍이 있습니다. 요렇게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 요 구멍인데 요걸 요렇게 이제 덮는 거예요. 이렇게 딱 뚜껑을 바꿔놓고 며칠에 한 번씩 이제 위에 초막이 생기면 요렇게 저어주고 또 다시 뚜껑 닫아놓고 또 초막 생기면 저어주고 요렇게 또 5, 6개월 더 해야 됩니다. 그래 이래저래 해가지고 최소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노력을 해야만이 이렇게 멋진 사과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과 전만 낸 거니까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거라고 보면 유인균하고 유인균의 먹이인 당만 원당이라 그러죠. 가공하지 않은 설탕 그거 조금 들어간 거 외에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그런 시간 발효 과정 그리고 또 이분들의 노력 그걸 이렇게 저어주고 관리하는 그 노력 이래가지고 아주 멋진 사과 식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안 팔립니다. 이게 잘 안 팔립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터시에서는 뭐 살 사람은 많은데 만들 공간이 없어요. 워낙에 이제 집세가 비싸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만들 공간이 없고 시골에는 만들 공간은 억수로 많고 이러는데 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골에서는 이제 판매가 잘 안 되고 도시에서는 이제 판매는 뭐 천지로 많은데 이제 만드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농장을 직접 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그 자기가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요렇게 이제 식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이게 정부가 지향하는 6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은 내가 농사 지어 가지고 만드는 거고 2차 산업은 그걸 가공하는 거 가공하는 게 바로 식초 만드는 거죠. 3차 산업은 자기가 판매하는 건데 그러니까 1차, 2차까지는 돼요. 그 원래 그 이제 농사야 뭐 당연히 이제 도시에서 농사하기 어려우니까 시골에서 하는데 가공도 도시에서 이 정도 식품 제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허가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뭐 그 규정 자체가 한 스물 몇 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내가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은 그분이 내가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허가도 좀 아주 수월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뭐 보조금인가 뭐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그 금액도 있어요. 그래서 또 시골에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도시에서는 전기료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용 전기료는 굉장히 또 쌉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이거 털어주고 열을 했는데도 뭐 전기 요금이 십몇만 원밖에 안 나온다 이러더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 정도 털었다면 전기 요금이 아마 한 5, 60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만드는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시골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시골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많고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남하는 분들이 농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오늘 영상의 요점은 뭔가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런 게 다르모시 개, 다르모시 이제 다르모시가 일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 우리나라는 이제 개 모임이 아주 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해외 여행 가는 개 아니면 뭐 금반지 뭐 금목걸이 하는 개 그리고 뭐 또 뭐 하여간 이런 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식초 발효 식초 개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어떨까 이런 오늘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개라는 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뭐 개꾼이 10명이면 10명이 이제 한 사람에 10만 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이번 개 모임에 한 명한테 올빵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10만 원씩 모은 걸 100만 원을 한 명한테 개돈으로 딱 이렇게 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달에 모이는 거 2번, 3번 이러는데 보통 이제 이 개는 1번은 개주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번은 이제 그 개의 회장이
보통 하고 2번은 이제 뭐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뭐 3번은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발효식초 개를 저는 하나 그 만들면 어떨까?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친척끼리 해도 되고 아니면 아파트 아줌마들끼리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요 발효식초 요게 이게 뭐 제가 가격을 들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가 만약에 50만 원이다 아니면 60만 원이다 이렇게 한 병에 60만 원이 되면 그거 이제 이제 개꾼이 10명이에요. 10명이면 좀 그렇다. 12명 해야겠다. 12명, 개꾼이 12명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병이 이제 60만 원이라 그러면, 아, 제가 이 셈이 약합니다.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만 원이다, 그래요. 그러면 한 명당 갯돈을 12만 원씩 내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이 내면, 10명인가? 하여간 뭐 이렇게 내면 이제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요번 달에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두 명이 이제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당첨되면 이제 그 사람이 이거를 이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60만 원, 60두 병을 이제 사는 거죠. 두 병을 사서, 자기가 그냥 가는 건가? 아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두 명이 하고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두 명이 하고 그 다음 두 명 이렇게 이제 6개월만 하면 이제 12명이 다 이제 이거 저 한 달에 12만 원씩 내는데 내가 식초 한 병씩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한 병을 가지게 되면 이 한 병만 하면 완전히 식구 쓰더라 1년 내내 사과식초 먹어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걸 낱개로 500ml 한 병 하면 저희들이 4만 원 내지 6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5만 원만 치더라도 요 정도 같으면 40병 정도 한 35병 한 40병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 5만 원만 치도 40병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200만 원인가? 하여간 이렇게 낱개로 우리가 하나하나 파는 것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이 싸게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이거 뭐 병값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안 따지니까 그하고 또 한 번에 이렇게 팔면 이제 자기들이 목돈이 또 들어오고 원래 이 농사라는 거는 뭐 이렇게 1년 내내 뭐 비료값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막 들어가 가지고 한 번에 이제 이렇게 하는 그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점들이 있어 가지고 요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뭐가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름없이 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한 사람당 뭐 만약에 3만 원씩 낸다. 그러면 이제 12명이면 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모아가지고 한 병을 사는 거예요. 이걸 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죠. 네, 그 12명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또 3만 원씩 이제 그 갯돈을 내 가지고 또 이거 하나 사고 또 나누고 또 다음 달에 사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뭐 다 살라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우리가 개 모임이나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식초 발효식초 개 모임이죠. 이런 걸 해서 단체로 이렇게 벌크로 이렇게 사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가격도 훨씬 뭐 반값 이하로 이제 내려가니까 더 좋고 또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요만큼 있는 거 가지고 이게 비싸다고 그리고 내 귀한 거라고 벌벌 떨면서 1년 동안 아끼 먹는 거 하고 이따만큼 갖다 놓고 막 그냥 퍼먹는 거 하고 아무래도 좀 넉넉하면 잘 먹기가 쉽죠. 자, 이게 제가 식초개 이제 이분들한테 좀 도움 되라고 식초개 이야기를 했다가 뭔가 행설수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초를 이렇게 꾸준하게 발효 식초를 꾸준하게 드시고 특히 이분들 사과 식초는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양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물 타고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만들 때 분명히 저희들 황세란 유인균이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그 여러 차례 가가지고 기술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한 번씩 떠가지고 이제 미생물도 저희들이 다 보고 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아주 정말 잘 만들어진 사과 발효 식초라고 보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가격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시골에서는 막 이런 포장이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뭐 택배 같은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낱개로 이렇게 조금씩 파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걸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하면 제가 주선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별일을 다 합니다. 그거죠. 뭐, 하여간 이런 일도 해줘야 됩니다. 해야지 또 사람들이 저를 믿고 발효식초를 만들 거죠. 그리고 아르네아 농장 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또 그분들 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죠. 우리 미랑이 토마토 식초. 토마토 농장이 무지하게 큽니다. 그것도 한번 가가지고 제가 이제 다 이제 저희들 유인균을 쓰시는 분들이죠. 네, 그분들도 하고 전북 1위 익산에 또 그것도 뭐 이제 이 발효 식초를 거의 1억 원어치 만들어 놨다고 그러는데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익산이나 이게 서울보다는 익산이 좀 아무래도 약간 이제 인구도 적고 그러죠. 그래서 억수로 많이 만들어 네, 이제 좀 잘 안 팔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또 보고 좋은 게 있으면 또 여러분한테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도시에서는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그런 발효식초를 드시고 또 시골에서는 도시에서 좀 이렇게 팔아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힘이 나고 도움이 되죠.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해 본 겁니다. 뭐 제가 이타기 빼기를 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